우리 왜 모여있는 거야? 몰라! 집사가 잠깐 모여있으라는데? 얘들아! 나 너네한테 할 말 있어. 할 말? 뭔데? 일단 좋은 소식이랑 나쁜 소식 있는데 뭐부터 들을래? 당연히 좋은 소식부터지. 좋은 소식은 바로 너네 이제 촬영 안 해도 돼. 우예! 그럼 나쁜 소식은 뭐야? 나쁜 소식은 우리 고양이 산책 채널 폐지하기로 했어. 폐지!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딨어? 아니 요즘 조회수가 안 나와서 하루도 못 사는걸? 에이! 거짓말 하지 마! 맞아! 내가 직접 확인해 볼 거야. 내가 이런 거에 속을 줄 알고. 어디 보자. 어? 뭐야 조회수 왜 이래? 말했지? 내가 요즘 조회수 안 나와서 힘들다고? 당연히 장난인 줄 알았지. 내로는 안 돼. 채널 홍보를 해야겠어. 뭐 어떻게 홍보하겠다는 거야? 우리가 어떻게 홍보를 해? 다 방법이 있지. 나만 믿으라고. 제대로 한 적이 있어야 믿지. 이 직접권으로 방송사에 우리 채널을 홍보하는 거야. 그건 또 어떻게 가져왔어? 집사 이제 유튜브 안 한다고 자고 있길래 슬쩍 했지. 근데 우리 양스타 할 줄 모르잖아. 그냥 사진 올리고 글 쓰면 되는 거 아니야? 임대, 나 고양인데 이 채널 구독 좀 해주세요. 내 얼굴에 무슨 짓을 한 거야? 왜? 똑같이 이쁘기만 한데. 버튼 이거 올리면 하트 엄청 늘리겠지? 한 시간 후. 아무도 안 누르는데?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. 3시간 후.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?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겠군. 집사 일어나! 우리 광고 찍자! 갑자기 뭔 광고? 광고 찍어서 채널 홍보를 하는 거지! 광고라... 우리가 할 수 있을까? 나만 믿으라고! 부딩아! 너가 할 일이 있어! 할 일? 뭔데? 이제부터 광고 찍을 건데 지금 그 상태로 배고픈 표정만 지으면 돼. 그건 내 전문이지. 난 배부름이란 걸 모른다고. 그리고 부딩 엄마 잠깐 일로 와봐. 나도 광고에 나와야 돼? 응, 부딩이 옆에 가만히 있으면 돼. 자 그럼 찍어볼까? 헛! 이번엔 진짜 괜찮은데? 이 아이가 배부르다는 느낌을 알까요? 아무것도 먹지 못한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 마음은 어떨까요? 이 아이가 배부르길 원한다면 유튜브 고양이 산책 영상을 한 번씩 봐주세요. 광고 됐으니 좋아했을 줄 몰랐겠지? 광고도 망한 것 같은데? 에이! 빙크림이 하는 일이 다 그렇지! 이것도 실패라니! 마지막이다! 다 버려! 너네 뭐 하려고? 전단지 만들어서 뿌릴 거야. 다들 받아 적어. 저희 귀엽지 않나요? 저희 귀엽지 않나요? 유튜브 고양이 산책 좀 봐주세요. 유튜브 고양이 산책 좀 봐주세요. 다 적었지? 이건 진짜 성공하겠는데? 이제 집사가 홍보만 잘하면 돼. 뭘로 홍보를 하라고? 이것도 받아가야 돼. 뭐야? 그거 보려고 하면 안 되는데? 아, 망했다. 꿈이었구나. 다행이다.